누워서 다리 몇 번 들었다 내렸을 뿐인데 허리 드러낼 알 수 있는 병원 검사 준비 완료.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땅땅 바닥에 놓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맞물려 있던 디스크가 제자리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검증 안 된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또 한 사람. 준비는 뭐죠? 척추 운동 중인 거 아니야? 아, 갈라봐요? 네, 평소에 이렇게. 확실하게 스트레칭하는 부담 보이명훈. 첫 번째, 엑스레이 검사. 전반적인 척추 상태와 허리 통증을 유발할 만한 문제를 확인한다. 다음은 골밀도 검사. 뼈의 양을 측정하여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 뼈의 양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저도 박수빈인데 환자분도 박수빈 님이시네요. 진짜요? 아, 네. 아, 간호사분 개그 치나요? 그렇죠. 수빈 씨들의 미모가 이 정도입니다. 이거 괜찮다. 진짜 병원 괜찮네요.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아니 저 아까 아래에서도 수빈 씨를 뵙고 왔거든요. 저 네. 수빈인데. 어 진짜요?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수빈이가 어쩐지 얼굴에서 빛이 난다 했어. 다음은 전문의 상담. 평소 생활 습관 중 허리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본다. 저기 요새 텔레비전에서요 욕 되게 잘하시는데 저한테 욕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욕이요? 네. 흠이 욕해달라고라고라고라. 자꾸 욕 시키고 그러면 아주 눈깔 뽑아가지고 구슬치기 해보라니까. 어머 이렇게 막달스러운 욕 처음이야.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학적 검사. 건반사, 골반 외전 검사, 대퇴신경 신전 검사, 하지직 거상, 근력 검사 등을 야, 통해 허리 통증 및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다리가 밖에 나가네. 아이고 너무 아파요. 아파. 어이 뭔가요? 아이고. 아이고 나도 끝나. 이거 내려야죠. 네. 진짜? 끝난 거죠? 엄마 도희야, 너희는 그게 뭐냐? 평상시 어떻게 스트레칭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많이 올라가네요. 다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많이 하세요? 어우 좋습니다. 도마님 바지가 굉장히 유치해요. 아유 글쎄 내가 춤을 많이 춰서 그런가? 나 이런 운동도 어머 누가 이순하고 누가 서인영이야? 순아님 춤 보다가 오늘 검사 끝나버렸네! 아, 하이...